자 2021년이 가고 이제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굿머니 식스에서 내년 2022년을 전망하고 어떻게 투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할지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늘 매일 아침 저와 함께 해주셨던 현대경제연구원 최어구 분과 함께 이최영호와 친구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좋은 분들의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방송 만들어 주셔갖고. 2022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고문님의 네. 친구분, 휴민트들이니까, 고문님께서 직접 네. 소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혜인 대표 오늘 나오셨고요. 네. 어, 아이트럭이라고 중고 트럭들 거래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시는데요. 어, 이뭐 2022년대 트렌드가 다 녹아 있는 회사입니다. 네. 어, 지금 뭐 어, 과거에는 제뭐 JP 모건이나 도이치뱅크에서 이제 일을 하셨고 아... 이 어, 스타트업을 지금 시작한다는 자체가 20, 2022년에 음. 모든 액기스를 에센스를 <laughs> 다 지금 어, 모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싱싱한 아주 건강한 정보 네. 어, 전해 주,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정인 좋습니다.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 네, 정인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2년 트렌드는 이렇게 됩니다는. 아이트럭의 정혜인 대표와 함께 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떤 관계세요, 근데? <laughs> 아니, 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지만 은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어, 같이. 예, 아, 어렸을 때요? 네, 다 이제 그런 것들 다 보고. 지금도 네. 이미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그리고 <laughs> 친구가 어,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혼식에 갔다는 거 제가. 아, 아 그게 아이, 중요합니다. 저희 <laughs> 네. 대표님이 결혼식에 가서. 부주를 두둑해 하셨습니까? 아, 그런 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혜인 대표님도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트럭 대표 정혜인입니다. 어, 오늘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네. 초청해 주시고 어, 좋은 말씀 하, 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혜인 감사합니다. 대표와 트렌드 내년에 이제 2 0 2 2년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혜인 대표님은 2022년에 내년에 경제 키워드 전망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어,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정상화이고요. 정상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SG 경영입니다. ESG. 어, 제가 그 키워드 두 개를 뽑은 이유는요. 네. 일단 정상화 관련해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어,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빠르게 확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 건설투자는 이제 주택 건설을 중점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증가할 것이다 음.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는 반도체 산업 호조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어서 따라서 이제 내수 시장이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는 esg의 뜻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E는 이제 환경의 약자이고요, 그렇죠. S는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사회의 약자, 그리고 G는 a 버넌스라고 해서 지배 구조의 약자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까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 이윤 추구를 위한 기술 혁신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여 기업을 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유럽은 ESG 경영이 이미 공시화가 사실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의무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ESG 평가는 앞으로 회사를 투자할 때도 굉장히 중요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ESG 경영에 따라 기업 매출의 영향이 가니 자연스럽게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혜인 대표님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해 주셨어요. 네. 정상화와 ESG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대표님이 이렇게 들고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저희는, 저희는 프리한 방송입니다. 너무 네. 뭐 까다롭게 안 하셔도 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고문님 네. 네, 김우성 코의 이제 이 기초 실력을 우리가 봐야죠. 트렌드의 어원은 트렌드의 어원이요. 네. 갑자기 아 이거는 이제 딱 알고 들어. 고문님께 항상 여쭤보잖아요 이게 불어 불어예요. 불어에서 온 거예요. 아, 브로, 브로. 거예요. 프랑프랑이라고 어. 이게 조류란 뜻인데 조류. 예왜 트렌드가 중요해졌냐면 이제 그때가 대항해 시대가 열릴 때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조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잘이 도착지가 그렇죠. 바뀐 방향을 거예요. 방향을 잘 설정해야죠. 네. 그래서 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 키워드로 우리 이제 일상에 지금 들어왔는데 음. 어원은 이제 불어에서 브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블랙 타이거라 그랬잖아요. 네. 블랙 타이거인데 블랙 타이거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정상화를 우리가 기본으로 뒀기 때문에. 음. 굉장히 키워드를 잘 어, 고르셨는데. 근데 정상화에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어, 코로나19로, 어, 코로나19 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화냐, 음. 아니면 우리가 경제성장을 계속 해오던 그 패턴에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아... 이 정상화에 대한 문제는 결국 어, 내년에도 매번 보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귀착이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에, 이제 우리 정예인 대표가 이제 정상화라 그랬지만, 저는 아,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읽고 싶고요. 그 다음에 ESG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제 이건 뭐큰 흐름으로 정해졌어요. 네. 사실 2000년도 이제 초반에 UNEP라고 UN 환경계획에서 이거를 갖고 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게요, p r i 예요 PRI라면 뭐, 저, 기억나는 거 없어요? 군대에 가서 우리 총쏘기 되에 아. <laughs> P.R.I. 잖아요. 피가 나고, 알이 베끼고, 이가 걸리는 P.R.I. 훈 예.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의 약자예요. 네. 예. 그러니까 P.R.I.가 중점이 되는데 우리 모든 거할 때, 우리 저 사격 연습하러갈때 P.R.I. 연습 무중력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P.R.I. E.S.G.라는 부분들의 P.R.I.가 그만큼 기초가 되고 음, 어, 이제 음. 완전히 트렌드로 잡아서 이제 뭐 이제 본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는데 사실 시작은 미국의 블랙락이 시작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좀 했어요. 야 블랙락이 이걸 갖고서 이제 이걸 뭐좀 상업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로 노르웨이 국부펀드하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쫓아가면서 이게 음. 대세를 이룬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대세로 지금. 2022년을 자주 유지할 그런 큰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화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코로나 이전이 정상화인가 아니면은 지금 그렇죠.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 흐름의 성장이 이어지는 게 정상화인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좀 생각해봐야 되고 ESG는 뭐 이제 거의 대세가. 된같습 P R I 래니까요. 피가 나고 <laughs> 알이 백이고 이가 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P R I E S G 는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정혜인 대표님이 뭐 아이트럭이라는 이 스타트업을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 전 세계 이 글로벌 투자사에서 일도 하셨기 때문에. 이 내년에 살펴보고 계신 이 스타트업 트렌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을 우리가 미리 잘봐두면은 나중에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이 소스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좀 그런 이야기 나오셨, 나왔잖아요. 안철수 이 대선 후보가 이 로블록스를 미리 10년 전에 이미 알아보고 투자를 했는데, 뭐 물론 안랩, 안랩에서 투자한 거지만, 그리고 나서 천배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을 이끌 스타트업 트렌드는 뭐라고 보세요? 어~ 뭐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어, 저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그 네. 코로나 이후에 스타트업 전망을 좀 보면요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두 가지를 말씀 어,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 네. 첫 번째로는 어, 비대면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탑 50개 스타트업을 보면 3분의 1가량이 이런 플랫폼 사업에서 음, 이제 영역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이제 맥락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인 시장, 그리고 또 파편화된 시장에 IT를 접목을 시켜서 네. 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 중심 데이터 중심이 될 거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자, 스타트업의 트렌드는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음. 이제 우리가 언택트, 언택트잖아요. 네. 이제 언택트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 사실 언택트라 쓰고 우리는 온택트라고 써 읽어야 돼요. 언택트. 언택트는 그쵸. 비대면이지만 비대면을 하려면 항상 어디인가 접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온택트인데 온택트를 이제 굉장히 우리 생활과 뭐 모든 비즈니스에 지금 엮여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플랫폼이라든가 중심되는 부분들을 잘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네. 내년도 스타트업의 이제 트렌드는 사실 이제 이 기술이 무르익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러한 온택트를 그러니까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상장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눈에 띄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기술적인 브렉스로가 이제는 열매를 맺은 그런 2022년이 아주 원조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혜인 대표가 또... 어, 살펴보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스타트업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들의 예시 뭐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네, 어, 미국의 그 중고차 플랫폼 스타트업 카바나라고 있는데요. 음, 카바나요? 네, 음. 2013년에 네, 설립된 회사입니다. 어, 카바나 같은 경우는 정보가 제한적인 시장을 그 중고차 시장을 디지털화 시켜서 음. 고객에게 신뢰성과 편의성을 제공해주면서 성공한 기업이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6조 원 정도가 났고 현재 기업 가치가 3조 33조 원에 달성할 만큼 이제 굉장히, 굉장히 큰 성공을 이제 거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사실 우리나라 좀 트럭 시장 중고 트럭 시장을 보면 중고 상용차 시장도 좀 디지털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IT를 접목해서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종부, 정보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 그리고 이제 올해의 인물로 미국 타임지가 그 테슬라의 CEO 어, 일론 머스크를 일론 선정했을 그쵸. 만큼 운수업 전망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빠른 페이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운송업을 디지털화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네, 뭘까요? 아이트럭에 우리 주식을 좀살수 있을까요? <laughs> 네? 아니, 네, 아니 지금 뭐 우리 찰스가 그렇게 로블록스 사서 그렇게 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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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그니까 찰스 안 찰스 네. 찰스가 <laughs> 우리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이트럭 사면 뭐 그런 효과 있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배보다는 만배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네 위태위태합니다. 자, <laughs> 자 다음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 이어 이어가죠. 그런 내용을 네. 이어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수나 운송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뭐 모빌리티 사업으로 완전히 좀 바꾸려 바꾸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안에서의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배송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로봇을 통한 배송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내년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음, 말씀을 그렇죠. 가장 네 드리면 이제 자율주행의 장점은 좀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안정성인데요. 음. 지금 그 사고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졸음 운전입니다. 네네. 그 졸음 운전을 좀 이제 줄이면서 교통사고의 예방 그리고 사고 위험이 적다라는 장점이 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 경제성입니다. 연비와 인건비인데요. 그 트럭이 줄지어 가는 거를 군집 주행, 자율 주행에선 음. 군집 주행이라고 군집주행. 이야기를 하는데 앞, 제일 앞 차가 공기 저항을 차단하면서 연비 향상이 6%에서 8% 정도 된다라는 이제 연구 아.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20, 20, 2020년도에 고속도로에서 이미 성공한 경험이 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어, 연속성이라는 거는 24시간 트럭을 주행할 수 있냐, 아니면 차량을 주행할 수 있냐라는 건데,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에서 LA까지 41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음, 그럼 보통 4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다 보면 이틀로 단축을 할수 있다라는 음, 아, 그런. 그러니까 네, 계속 갈수 있으니까. 음, 음, 장점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투자도 한 5배 정도. 이제 증가가 되어 있고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로라에 투자를 했고요. 음... 그리고 내년부터 오로라가 우, 우버와 함께 자율주행 트럭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네. 그러... 자율주행이 근데 지금 어뭐 0에서 5까지 지금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5까지가 안 와서 그런데 이거 문제 그 안정성이라든가 자율주행의 어떤 어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네. 만약에 자율주행 하다가 어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커버해야 되지는데 그럼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안에 탄 운전수 잘못이에요? 아니면은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 문제가 굉장히 지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자율주행, 특히 트럭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전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정혜인 대표가 설명해준 주 같은 이론들로 쭉 가는데, 어, 올해 4월 15일날, 투심플이라는 회사가, 어, 자율주행 음. 쪽으로는 처음 어. 어, 이제 IPO에 성공을 합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게 어, 중국계 회사예요. 음. 중국계 회사인데, 어, UPS라는 미국의 어, 이제 전체의 화물을 잘 운송하고 하는 어, 이런 조직하고 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AFN이라고 Autonomous f r e i g 이 지금 왔어요. 어, 거기를 하면서, 어, 성공을 해서 13억 달러를, 어, 어 당시에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초기 IPO 초기 가격이 32불이었는데 네. 지금 얼마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32불입니다. 32. 네. <laughs>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술에 대한 발전이 조금 더 진전이 돼야만 이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이것이 제일 먼저 갈 게는 트럭뿐이거든요. 네. 이거는 딱 정해져서 정해진 구간을 딱딱딱 가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자율주행 그러고 여러분 내년에는 트럭 운송이라고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 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뭐 자율주행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승용차, 일반 우리가 운전하는 차의 자율주행만 생각을 하시나, 하셨는데, 이게 운송이나 앞으로의 배송, 물류 시스템을 또 바꿀 수 있는... 트렌드라다라는 것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네요. 오, 오늘 오, 예, 아이트럭 정혜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도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한번 부르,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모님도 오늘 고생, 네, 고생,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다른 직후분들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좀 이렇게 시커먼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 <laughs>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